비타민 D는 뼈에만 좋은 거 아닌가요? 당뇨 관리할 때 햇볕이나 비타민 D는 뒷전이신 분들 많으신데요.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당뇨 환자의 80% 이상이 비타민 D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.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는데요. 왜 비타민 D가 혈당과 관계가 있을까요? 비타민 D는 인슐린 분비와 작동에도 깊게 관여하는 핵심 영양소입니다. 췌장의 베타세포를 도와서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도록 만들어주고요. 또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인슐린에 잘 반응할 수 있도록 인슐린 민감성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런데 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? 인슐린 분비량도 줄어들고 세포 반응도 둔해지고 결국 혈당이 잘안 떨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당뇨 환자일수록 비타민 D 꼭 챙기셔야 합니다. 그럼 어떻게 챙기면 좋을까요? 첫 번째는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. 비타민 D는 자외선을 받으면 피부에서 스스로 합성이 되는데요. 그래서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 유리창 없이 팔이나 다리를 노출해서 15분에서 20분 정도 햇볕을 받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. 두 번째, 음식으로 보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. 연어나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, 그리고 계란 노른자, 버섯 등에도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. 하지만 식사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는데요. 그래서 세 번째, 보충제를 통해서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. 보충제는 빠르고 확실하지만 가격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체내 흡수율도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. 영상 아래 제품 버튼을 누르시면 혈당 관리에 도움되는 비타민 D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. 요즘 날씨도 좋으니까 오늘 하루 햇볕을 15분 정도 쬐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?